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예상이 빗나간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오늘 뭐 기관들이 좀 땡겨가지고 5천억 정도 땡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도, 양매도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 뭐 외국인들은 뭐 짧게 샀지만 기관이 들어온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그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은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종목을 줄이는 전략 쓰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박스권에 갇혀있거든요.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숫자가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주구장창 똑같은 전략, 똑같은 변화 가 일어나지 않는 저희 전략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마트, 그여 이마트가 올라왔네요. 예, 제가 방송에서 끝까지 봐드린다고 말했던 종목인데 오늘 이마트가 그 10% 정도 올라왔네요. 이제 매수가까지 거의 다 도달할 때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쭉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바닥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SK텔레콤 이 종목도 수익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봐줄게요. 예, 리뷰를 해드려야 되니까. 목표가 22만원 도달했고요. 매도하셔서 현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표 달성을 했네요. 예. 이마트하고 CJCGV도 끝까지 제가 봐드릴 테니까요. 너무 제가 그 추천해준 종목들은 꼭 갖고 가서 손실 안 나고 수익 나게 꼭 봐드릴 테니까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수를 잠깐 또 봐드릴게요. 뭐 지수가 오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거든요. 예, 195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9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올라갈 때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종목을 줄이고 현금화 전략은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전략들. 왜 그러냐면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올라간 거는 바닥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CJ 제일제당, CJ 이마트 뭐 이런 것들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닥주들이 올라와서 시장을 뺏긴 거지. 이거 보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징그럽게 못 갔던 종목들, 그 다음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움직였잖아요. CJ 제일제당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 큰 걸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시가총액 큰 것들. 오늘 뭐 시가총액 큰 것들 200지수 200개 있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간 거, 가장 많이 떨어진 거 볼게요. 오늘 금융주들 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GS리테일 봐세요. 바닥주잖아요, 다요. CJ 그동안 못 올라간 거고, 롯데쇼핑 그동안 못 올라간 거예요. 그죠? 다 바닥에 있잖아요. 신한지수 당연히 못 올라간 거고, 이마트 그동안 못 올라간 거고, KB금융 당연히 그동안 자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으로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이 바닥주만 움직였어요. 예, 그죠? KCC 이런 거, 현대리바트 아예 막 그냥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만 오늘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를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먼저 튀어나가고 SK하이닉스가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박스권이거든요. 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예, 이렇게 볼게요.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어.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때는 뭐 기관이 저 바닥에 사든 외국인이 사든, 이거는 기관이 저번 주에도 1조 샀을 때 3일 만에 1조를 털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패턴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박스권이에요. 그죠? 여기 삼성전자가 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튀고 나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강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야 될 거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올라가는데 왜 내 것만 못 올라가 이러지 말고, 오늘 올라간 것들은 다 바닥에서 있는 거 올려온 종목이에요. CJ 징그럽게 바닥 긴 종목이잖아요. 그 봐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올라가, 롯데쇼핑 역시 마찬가지. 봐봐요. 그냥 절벽에 있던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착시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1%대 상승이라고요. 나 박스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조정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정을 준비할 때는 종목들 지금 많이 올라오잖아. 바닥에 있는 건 팔고 현금 계속 보유해요. 알겠죠? 올라올 때마다 종목을 정리하는 전략을 써야지 계속 종목 늘리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마트 많이 올라왔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알겠죠? 알겠죠? 예, 그걸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해됐죠? 예,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숫자라는 거는 뭐냐면 실물 경제에 대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그다음 앞으로 일어난 실물 경제, 그다음에 2분기에 일어날 일들, 5월 달에 변곡점을 맞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한 템포 늦어가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그죠? 왜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러냐? 지수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정을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때요? 종목을 줄이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수만 민감하게 봐요. 이 축구가 뭐라고 이게.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올라오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있으면 다 치고 현금화 전략, 그 다음에 빠질 때를 우리가 대비하자, 이렇게 보면 돼요. 분명히 빠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얼른 대응해 드릴 거니까 당분간은 지수가 좀 올라가더라도 제 의견을 좀 따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편인 거 아시죠? 끝까지 제가 봐드린 거 봤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저는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부끄러울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죄송한 마음이 들어오면 제가 인정을 해버려요, 저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니까 저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마트나 CGV 다른 종목들도 다 봐드려요. 제가 제 입에서 나온 것들은 다 책임을 질라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요. 느근히 기다려주시면 다 수익이 날 수 있고 시장이 변화되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느근히 매매 법칙을 쓰면 돼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 종목 현금은 한 30-40%까지 더 늘려버리세요. 지금은 한 40%까지 늘려버리고 종목 줄여버리세요. 알겠죠? 그 다가오는 조정을 대비하자. 분명히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현금은 항상 지금 이 30%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더 40에서 50%까지 늘리는 전략을 써버릴게요. 시장 올라오면 우리는 종목을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 알겠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 강연회를 많이 했는데요. 강연회에서는 항상 그래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걸 느끼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초가 안 돼 있구나.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초 강의를 좀 듣고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할 때 매수, 매도, 주문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시간외, 단일가 거래,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도, 종가 매수, 시가 매수, 이거 하나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완전 기초적인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배우면 좀 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너무 주가를 막 따라댕기면 안 되고 지금 수익 난 것도 다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현금을 40에서 50%까지 아니 50%까지 늘리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장을 대비해야 되고 50%까지 늘리세요. 이번 연휴가 길어서 불확실성이 되게 공존하니까요. 50%까지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종목 이마트 홀딩, 그게 올라오네요. 강하게 올라오죠. 제가 원래 화끈해서 종목들도 화끈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힘든 과정 많이 이겨내셨으니까 꼭 좋은 수익을 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여유 있는 매매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시황을 봐드려요. 근데 요즘 자꾸 시황이 자꾸 올라가니까 조금 미안하고 죄송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직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예, 저는 절대 지지 않으니까요. 지는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저한테 많이 주신다면 좀 변화된 모습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시황이 조금 빗나가더라도 좀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결론을 한번 보자. 끝까지 저는 지는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거에 맞춰서 제가 컨설팅 해주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대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지 잘 안 되길 바라지 않아요. 왜? 주식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이라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데일리 TV 아침 8시 10분에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시황하고 추천 종목들을 봐드려요. 내 보내드리니까요. 그때 시간 나서 유튜브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챔 TV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놓아야 불시에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할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커뮤니티, 거기에 공지사항이 올려놓으니까요, 꼭 그거 활용해서, 꼭그 시간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동안 못간 종목들이 올라간 거고, 거기에 반등을 줬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아직 힘을 못 받고,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들이 힘을 못 받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순환매, 바닥 종목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